바람이세요? 왜내 베개를 베? 내 베개 베지 마. 세라, 세라, 세라. 오늘은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영상 편집 마무리하는 게 목표거든요. 며칠 안 씻어가지고 좀 씻고 카페 가가지고 영상 편집 좀 하고 약속 시간 맞춰서 친구 만나가지고 센터 갔다가 서면 갔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몇달 전부터 계속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뒤면 새해기도 하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일어날게요. 밑대가 진짜 광고를 잘한 게 한번 보니까 진짜 미인같이 핫초코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의 핫초코 레시피.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4숟가락 정도 넣어주고요. 뜨거운 물 조금 부어가지고 가루 녹여줍니다. 이 가루가 진짜 안 녹거든요. 그래서 잘 섞어야 돼요. 가루 녹인 다음에 우유를 부어줍니다. 찬우유를 넣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한 1분, 2분 정도 데워줍니다. 씻고 나오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머리 말리고, 머리 세탁시키고, 카페 가서 편집하고, 점심 먹고, 준비해가지고 친구 만나려고 핫초코. 완전 진해. 와. 창문 열어놨는데 바람이 겁나 붑니다. 오늘 추울 건가 봐. 일로 와, 주름. 일로 오세요. 오세요, 주름이.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옳지. 옳지. 그렇지. 에헤이. 그렇지. 잘 있어요. 기다려. 소름이랑 산책 나왔습니다. 산책하는데 진짜 오지게 춥더라고요. 저녁에 뭐 했지? 이제 카페 가서 영상 편집할 건데요. 프롬이 산책시키다가 무인카페를 봐가지고 무인카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가볼까 싶기도 하고 수박 갈까 싶기도 하고 노트북 챙겨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집에서는 이 편집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져가지고 약간의 소음, 복닥복닥한 분위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집중이 좀잘 되더라고요. 제가 저 혼자 있으면은 좀 늘어지는 타입이고 누가 이렇게 있어야지 제가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분들은 저한테 1도 관심이 없지만 감시하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압박감 같은 게 느껴져야 이렇게 작업을 하는 타입이어가지고요. 밖에 나와가지고 편집하고 오라고요. 이 파우치 정보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고 아직도 물어봐 주시는데 스탠드 오일에서 구입을 했는데 몇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 이 파우치가 품절됐고요. 아무튼 진짜 다녀올게요.
영상 편집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순대입니다. 순대. 너무 좋아.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번 생이야. 택수야, 널 죽게 만든 그놈은 형이 확실히 복수해 줄게. 제가 전시회를 초대받아가지고요. 친구랑 전시회 보러 가요. 지방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건데 지방은 진짜 문화생활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전시회 같은 게 정말 귀해요. 거의 1년 만에 이런 전시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 오늘부터 부산이 추워져가지고 그것이 조금 아쉽네요. 오늘 저녁부터 겁나 추워진다고 대비하라고 재난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무서워요. 부산이 대체로 따뜻한 편이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한 번씩 추우면은 무서워. 오늘은 뉴유즈 스팀 조거에다가 그로브 니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롱코트 입을 거예요. 이거 진짜 길거든요. 길바닥 청소 가능한 졸라 긴 코트입니다. 코트에다가 조거를 입어봤습니다. 가방은 로설 당첨이고요. 전체적으로 밝게 톤을 맞춰봤습니다. 이 코트는 한 5년 전인가? 코로나 전에 성현 보세 옷가게에서 구입했어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옷장에서 꺼내 입습니다. 이게 진짜 긴데 안 담겨. 앞머리 거지존이라서 그로브 핀 꽂았고 지금 여기에 안경 쓰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안경까지 쓰면은 너무 투머치인 것 같기도 하고. 가방에 지금 대충 챙겨왔고 이렇게라도 올라가서 보여드려야 되나? 기장이 한 120은 될 것 같은 진짜 롱코트. 밖에 바람이 겁나 불어가지고 나가기 무섭네요. 코트 이렇게 싸매갖고 다녀올게요. 전시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가방 장수다, 가방 장수. 귀여워. 야! 빨리 들어가. 예쁘게 짜님 끝!
눈 조여, 찍혀. 우와. 대박. 대박. 개신기해. 첫눈 봤어. 왜? 친구랑 술 한잔하고 집에 기어들어왔습니다. 택배 하나 뜯을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뜯고 자려고요. 짜잔! 지그재그에서 똑딱핀 하나 샀습니다. 두 개 6,000원 하더라고요. 배송비 무료. 근데 되게 얇아요. 거의 뭐 A4 용지? 습자지 느낌? 핀 꽂다가 좀 불러질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요새 쌍핀에 꽂혀가지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백화점 간 김에 그로브 둘러서 헤어핀 사왔거든요. 제가 원래 검정색을 사려고 했거든요. 검정색을 머리에 대봤는데 제 머리는 조금 밝은데 검정색 핀은 너무 또 새카마니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의외로 저한테는 블루가 더 잘 어울려가지고 블루로 사왔습니다. 하이볼 한 잔 마시고 살짝 취해가지고 알딸딸합니다. 영상이 흑오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번 달에 뿌염했는데 또 여기 똥꼬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꼴보기 싫더라고요. 오늘 그로브 매장에서 사온 그로브 헤어핀입니다. 앞머리 기를 때까지 거제존 쌍핀으로 전부 해보겠습니다. 수름이랑 산책을 하는데 개 추워요. 수름 안 추워? 안 추워? 친구네 어머니께서 김장김치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원이 점심. 이거 루프트 베이스버트에서 구입한 가방인데 오늘 게시하려고요. 다른 카드를 사용해주세요.
발찌가 완료되었습니다. 컵을 꺼내주세요.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영상 편집 마쳤습니다. 축배를 들겠어요. 정 볼 때가 돼가지고 이번 주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해보려고요. 베스트 판매량 수. 10번이네. 쩝쩝쩝쩝. 마켓컬리 주문했고요. 서울의봄 아직 안 봤는데 저만 빼고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서울의봄 보러 가려고요. CGV 해운대 서울의봄 이게 거의 한 2시간짜리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침 일찍 보려고요. 10시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10시 40분? 10시 40분 영화 예매했습니다. 안하이엄. 제가 오늘 10시에 서울의봄을 예매해놨는데 5시에 잤어요. 5시에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폰 하다가 날밤을 깠습니다. 제가 요새 잠을 좀 잘 설치거든요. 생활 패턴이 좀 엉망이 됐어요. 지금 영화는 못 보러 갈 것 같아가지고 취소가 또 되더라고요. 10시 영화 취소하고 오후로 미뤘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겼다. 새벽에 막 포옹하고 있는데 컬리 도착했다고 카톡 온 거예요. 새벽 3시에. 그래서 지금 컬리 뜨더라고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지. 저희 집이 또 얼음 꼴인 관계로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장판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다. 요새 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아무튼 카메라도 켰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씨 일어나기 싫어. 마켓컬리에서 이번에 뭐 샀냐면 하남돼지집 철판 삼겹살 마무리 볶음밥.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면 되는 삼겹살 볶음밥을 하나 사봤고요. 뭐야? 이거 나 안 샀는데? 응? 응? 뭐지? 아무튼 돈가스 하나? 새우를 샀던 것 같은데? 응? 그리고 또보겠지 떡볶이. 그리고 연안식당 부추꼬막장 꼬막 비빔밥 해먹으려고 하나 사봤고요. 마이하노이 고기폭탄 쌀국수. 초이닷 뇨끼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뇨끼 사고 뇨끼에 넣어 먹으려고 냉동새우까지 같이 샀는데 지금 돈가스가 와가지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주문 내역 확인해봐야겠어요. 이마트에서 구입한 노브랜드 요거트 파우더거든요. 봉다리에 든 파우더를 사고 싶었는데 스틱으로 개별 포장된 제품이더라고요. 100ml에 한 포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200ml에 한 포 넣겠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바나나 하나 해가지고 핸디형 스팀다리미 하나 사봤습니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드라이기처럼 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좁은 원룸에서도 쓰기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디 여행 갈 때 캐리어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으로 사봤거든요. 물 채워가지고 스팀 한번 쳐볼게요. 이게 좀 뻑뻑하네요. 온오프가 따로 없나 봐요. 바로 나오네. 버튼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누르면 스팀이 나와요.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나오고, 꺼지고. 셔츠를 다뤄봤는데요. 원래 꾸깃꾸깃한 그런 셔츠여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옷으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제 잠옷인데 건조기 돌려가지고 지금 막 구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짜잔. 비교가 됐으면 싶어가지고 반쪽만 다뤄봤거든요. 다린 쪽, 안 다린 쪽. 차이 확 나죠?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볼게요. 오늘 아침은 삼겹살 김치 볶음밥입니다. 근데 이제 계란 후라이 두 개를 곁들인 마켓컬리 배송 잘못 온 것 때문에 지금 상담 중이거든요. 제가 새우를 시켰는데 돈가스가 온 상황이거든요. 컬리에 문의를 하니까 새우값을 바로 환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가스는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는데 저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돈가스가 생겨버렸습니다.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뜯어서 테스트 해보다가 풀메이크업을 해버렸습니다. 암튼 오늘도 날이 많이 춥더라고요. 기모 맨투맨에다가 안에 긴팔 티셔츠 받쳐 입었고요. 그리고 뉴드스틴 기모 조거 팬츠 입었습니다. 오늘 삐는 그로브 파란 색깔 게시해봤고요. 마음에 듭니다. 준비 완! 중인데 9분 남았고 콜라랑 팝콘 사야 되는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닷가 산책 좀 하다가 집에 갑니다. 오늘 영상 올리는 날이거든요. 더보기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저녁은 쌀국수 만들어 먹으려고요. 육수에 지금 고기 겁나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몹시 흥분. 오늘 저녁은 쌀국수입니다. 그리고 친구네 김장김치. 먹겠습니다. 국물은 맛있거든요. 제가 잘못 삶은 건지 면이랑 국물이랑 따로 놀아요. 면에 이 국물이 안 배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다. 그냥 같이 라면처럼 끓일 것을. 괜히 조리법대로 따로따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밥 친구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제 다 끝났어. 근데 넌 곧 죽을 놈이 그것도 의심 안 해본 거야? 격투기 선수를 준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하시려나? 안 하시죠. 옳지. 옳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주름이랑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짤짤이 털어가지고 붕어빵도 사올 겁니다. 왜 그래? 주름. 붕어빵 사먹고 싶었는데 붕어빵 마감해가지고 군고구마 샀습니다. 서울에 본 영상 보면서 먹으려고요.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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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여기가 최전방이야. 오랜만에 스크럽에 갑니다. 찐생 호프라고 전시회 갔을 때 선물 받은 거거든요. 꽃선물 같은 그런 이뮨? 네, 비타민인 것 같은데 보통 일어나서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잠자기 2시간 전에 먹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양제 없이 못 사는 30대가 돼버려가지고 덥석 받아왔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무슨 맛이지? 아, 맛 없거든요. 근데 몸에는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그 썩은 맛이에요. 아, 아무튼 제가 요새 잠을 잘 못 자가지고요. 제가 원래 11시, 12시 되면은 진짜 기절하듯이 잤거든요. 혹시 나 기면증인가 싶을 정도로 바닥에 머리만 닿으면은 진짜 완전 기절해버렸거든요. 방콕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 패턴이 완전 꼬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늦게 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 3시에 자면은 8시나 9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 기준 그 너무나도 늦잖아. 제가 원래 미라클 모닝 한다고 5시, 6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 인간인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거를 엄청 고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잘은 안 되더라고요. 5시에 자서 8시 좀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수방에서 이제 그 작업하고 있는데 너무 잠이 와가지고 영화 취소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오늘 안 보면은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꾸역꾸역 이제 서울의 봄 보러 간 거였는데 서울의 봄 보는데 너무 빡쳐가지고 잠이 다 깼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못 자고 있어. 암튼 요즘에 저는 그렇습니다. 기절하듯이 자던 옛날이 이제는 좀 전생 같아요. 저 옷 입을 때 핀터레스트를 진짜 많이 참고합니다. 모든 스타일이 여기 다 있다. 제 핀터레스트 피드 굉장히 힙해졌어요. 원래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는데 힙지경이 돼버렸다. 올해는 빨간색이 참 많이 보여요. 요새 진짜 파마가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제가 작년에 탈색을 해가지고 지금 파마를 못한대요. 탈색모가 다 잘려나가야지 파마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새 파마가 넘나리 하고 싶다. 이렇게 앞머리 없이 밑에만 살짝 구불거리게 꽂고 싶은데 너무 내 스타일인 거지. 이렇게 막 핀 꽂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미치겠네. 너무 귀여운 거지. 보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새로 고칩니다. 그럼 또 확 바뀌거든요. 이번 판도 그닥 이게 저장을 많이 해놔야지 그 저장한 거 기반으로 딱 세팅이 되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저장해야 됩니다. 요새 뿔테도 많이 껴가지고 저도 요새 뿔테 안경이 사고 싶더라니까요. 이렇게 완전 너듬이 넘치는 집게핀 같은 핀 이렇게 꽂아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핀 두 개씩 하는 거 너무 귀여워. 보다 보면은 사진 구도나 뭐 포즈 그런 것도 참고할 게 되게 많거든요. 내일도 귀여워. 색 조합이나 뭐 패턴 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참고할 게 많고요. 핀터레스트는 진짜 파도 잘못하면 진짜 몇 시간씩 타가지고